guys have a nice week of rest, recovery, time with family, time with friends. Now's the time where we can really take advantage of this next until November 24th. Take advantage of this time to improve the areas in your game, because we're not going to wait to spring training to start. Today is the first day that we're starting. 반갑습니다. 같이 이런 여러분 지어주시고 팀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절복하고 신나게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분위기를 힘 닿는 데까지 만들어 볼 테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부탁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라는 스피드 전반적으로 웨이트를 담당하게 하고 에 대한 여러분들한테는 컨디션을 맞춰서 조금 보조를 하면서 운동이 들어갈 거고 테스트코 시험 종료를 하고 잘 잡아야 잘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짠발 바운드 맞출 때 글러브 내려라. 그리고 글러브가 높은 데서 잡지 말고 낮은 데서 잡는 연습해. 대현아, 옆에야 옆에. 가능한 앞에서, 정면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박흥식 코치입니다. 처음 이제 마무리 캠프 시작을 했는데 평범 한마디 일주일 정도 쉬어서 그냥 놓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부 다 몸을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만족합니다. 코칭 방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 저는 일단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선수들의 그런 믿음, 신뢰감이 중요하고 책임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치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언제든지 끊임없이 다가오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수들이 와서 질문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렇게 퓨처스에 있던 롯데의 미래 자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저도 늦게 합류했지만은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수들이 2-3년 후에 주축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팀이 짜임새가 있고 상당히 기동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월등한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팬분들께 한마디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뭐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셨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부터는 팀의 컬러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이기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선수단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한테도 원팀이 되기 위해서 많은 주문도 할 것이고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분은 야구장치 나와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야지 무한장을 하면 안 되나. 야구장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감독님 안녕하신지 수석코치님 안녕하신지 그거 챙겨야지 이놈들아. 그건 그렇죠. 이런 분들 와서는 무조건 스케줄 한번.